5클릭 마지막 검색어는 한국에선 실패자, 멕시코에선 스타입니다. 카메라 앞에서 유창하게 멕시코 말을 하는 여성. 한국에서 태어나 대학을 졸업하곤 돌연 2018년 멕시코로 넘어간 김수진 씨입니다. 20대 후반 멕시코에 도착해 지금은 2,400만 명의 팔로워를 가진 인플루언서가 됐는데요. 유명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요리 경연 방송 프로그램 참가가 확정될 정도로 현지에선 널리 알려진 인기 스타입니다. 김수진 씨는 한국 사회 치열한 경쟁 스트레스에서 탈출하고 싶어서 멕시코 행을 택했다는데요.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인플루언서라는 길을 걷게 됐고 K-드라마나 K-팝 같은 한국 문화에 대한 영상을 올리면서 본격적으로 주목을 받게 됐다고 합니다. 한국 기준으로는 실패자였을지 몰라도 멕시코에서는 더없이 행복한 삶을 찾아가고 있다는 김 씨는 지금의 시간들이 너무 소중해서 한순간도 낭비하고 싶지 않다고 밝혔는데요. 누리꾼들은 한국 든다고 다 잘 되는 건 아니지만 솔직히 부럽다. 관광 비자일까? 세금은 멕시코로 낼까? 우리 문화를 제대로 알리는 민간 대사가 됐으면 좋겠다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오클릭이었습니다.